지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해. 야, 우리 사회가 인문학 열풍이야. 그래서 넌 뭘 해? 안 해. 르네상스의 본질적 질문이 뭐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관심이 어디에서? 신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돌아왔다고 그러죠.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기? 대전환기예요. 동양에선 인문학 하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춘추전국. 춘추전국이 바로 무슨 시대입니까? 바로 철기 문명이 도래하는 시대예요. 대전환기. 계급이 발생하고 정복전쟁이 일어나고 철기기구에서 농업이 본격화되는 시대예요. 이 대전환기에는 여러분 인문학이 발달해요. 그럼 벌써 눈치채셨죠? 왜 지금의 인문학인가? 거기에는 바로 제가 늘 강의를 드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숨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선생님, 인문학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인문학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인문학은요,